여기 두 남자가 있습니다. 터질 것 같은 근육으로 조심스럽게 과자를 베어무는 한 남자와 에라 모르겠다. 일단 쑤셔놓고 보자. 한 남자.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두 남자. 이 남자는 예상된 거다. 착한 척을 한 거다. 이 학생이 여자친구 있습니다. 여자랑 키스하고 있는 거 봤습니다. 폭로가 쏟아지는 인터뷰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. 다시 아마 대륙을 찾아갔습니다. 여러분, 김정국 이관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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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반갑습니다. 런닝맨 찍는 건가요? 아니요, 저희 런닝맨이 아니고요. 네. 오늘 사실은 저희가 그 대륙의 광고 촬영 때문에. 태국, 홍콩, 말레이시아, 한국보다 아시아에서 더 사랑받는 광수 씨와 초특급 한류 스타 이민호 김수현 씨와 그 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김중그. 두 사람이 만난 이유 궁금하시죠? 바로 한국 아니죠. 무려 중국에서 방영된 광고 촬영 때문인데요. 왜 그렇게 아시아 프린스이고 왜 대륙의 남자인 건지 진짜 궁금합니다. 아니 사실 저희도 되게 궁금한 일이에요. 인기가 있는 게 있고 그냥 많이 아는 게 있잖아요. 그냥 많이 아는 거 같아요. 인기 저는. 있다면서요. 속으로는 되게 인기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아니 아니요 진짜 아닙니다. 네.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네네. 누르자. 어깨가 네. 좀 놀라웠어요. 아니 아니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미남형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어? 우리나라 미남형과 조금 많이 차이가 나죠? 저는 그냥 이렇게 숙소 같은 데 들어가면 네, 이렇게 기린 인형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꾸며주시고 예. 숙소까지 전용기를 타봤습니다. 일단 침대 방이 있어요. 전용기 형이 그거 되게 자랑했거든요. 와 뭐 동영상 막 이렇게 막 침대 뒤에 이렇게 언니 벌써 이제 런닝맨 하신 지 몇 년 되셨죠, 광수 씨? 이제 5년 정도, 예. 아. 정말 눈빛만 봐도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지 제안을 드리면 마음에 드는 걸 하나씩 골라주시면 됩니다. 네. 프라이드 치킨 대 양념 치킨 하나, 둘, 셋! 프라이드! 고기 대 회! 하나, 둘, 셋! 회! 잠깐만, 딱 걸렸어. 입모양 고해인 거 같은데. 고해는 노래 아니가 노래? 너무너무 좋아요. 황재범 씨 하나, 대 캐리! 하나, 둘, 셋! 잠깐만. 아이고 주저하시죠. 이런 거 왜 주저해. 누가 더 좋냐 하는 거예요? 하나 둘 개리 하나 둘 셋 개리. 어떡해. 네. 그렇게 싫었어요? 아니 아니요 눈빛으로 나는 거예요. 아니 저는 개리 형이 좋아서. 김정우 씨 지금 지금 이 형 나 들켰어요. 그러니까 네. 근데 왜 더 좋아하세요? 하하가 어떤 면이 그렇게 싫은 거야? 아니 하 형이 싫은 게 아니라 하하가 약간 놀리는 건 있거든요 많이.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게 좀 응어리가 있었나 봐요. 형은 개리 형이 이거 왜 이렇게 놀라는지. 그러니까 왜 앞에서 그렇게 티를 안 내면서 뒤에서는 개리 형은 뭐 이중적이다. 그런 얘기를 왜 그렇게 해? 개리는 이중적인 매력이 있다. 한면은 온무파탈적인 매력이 있고 한쪽으로는 굉장히 소박한 시골 청각 같은 그런 어떤 매력이 있다.